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이드 진행을 맡은 박남춘. 저는 함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청소년들의 트로트에 대한 사랑과 꿈을 실현하는 무대,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이드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변. 네. 환상의, 최상의 문화 서비스라는 경기도 화성문화재단, UNI센터 화성아톨 대공연장에서 오늘은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는 그동안 전국 각지를 돌면서 우리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해오고 있는데요. 올해 마지막 인재를 뽑는 자리가 여러분이 함께하시는 오늘 바로 이곳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편이 되겠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강원편 거주하는 트로트 가수들이 이제 꿈을 안고 도전한 우리 본선 진출자가 7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후 이 무대를 통해서 열띤 경연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열한 예선전을 거쳐 오늘 본선 무대에 올라왔지만 그래도 긴장되는 마음이 클 테니까요. 함께하시는 여러분께서 응원의 박수 아낌없이 보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분들에게도 역시 끝까지 고생 많이 하실 테니까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도 공정한 심사를 맡아주실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먼저 대한민국 120개 지회와 50만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사랑과 한국연예신총연합회 석현 이사장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가요창작위원회 이명남 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랑과 한국연예신총연합회 연기위원회 김소웅 위원장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조승구의 꽃바람 여인, 진국의 진짜 멋쟁이 등을 작곡하신 작곡가 김영철님 자리하셨습니다. 다음은 루기진의 그 사람 찾으러 간다, 최석준의 꽃보다 당신을 작곡한 이충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무용위원회 박연숙 위원장님도 자리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그룹 상부 출신 해운대 연가의 주인공 가수 전철씨 함께 하셨나요? 네, 오랜 시간 고생을 해주실 텐데요. 다시 한번 박수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참가자들이 10분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고의 연주를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찬일 단장이 이끄는 박찬일 오케스트라 여러분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가 이제 서울, 인천, 경기, 강원편 이제 본격적인 순서에 앞서 설레는 마음을 긴장된 마음을 모두 풀어주실 네. 그런 무대가 또 준비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먼저 독특한